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진검다리 시작합니다. 이게 2월 셋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봄날로 풀리는 것 같고요. 우리 회원님들의 주머니도 좀 봄날에 눈 녹듯이 살살 풀려가지고 따뜻한 지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2월 17일 금요경마 부산은 좀 인기마 축이 있는 경주가 좀 많이 보이고, 의외로 그 제주경마는 달러박스 놓고 때릴 경주들이 좀 몇 경주가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부산 3689, 제주는 13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6경주와 9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하루 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방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오늘 한놈 믿을 놈 없다. 배당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게 1번마 빙고맨, 5번마 벨로시랩터, 그 다음에 9번마 에이사모카, 2번 액톤파워, 12번 원더풀 스마티, 뭐이 정도 마필들인데요. 일단 이 1번마 빙고맨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1번마 빙고맨 정도윤 기수가 재검 받고 나오는 거 정도윤이한테 줬는데, 조금 서두르다가 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5월 1일 날 선행을 가가지고 앞선에 붙여갖고 한 바퀴 돌렸죠. 자, 정도윤 기수, 뭐 기수는 차분하게 타고 좋은데, 어쨌거나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외곽에 신마, 9번마 에이스아모카라는 마필이 이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9번마 에이스아모카, 얘는 선행을 못 가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능력 검사를 받았는데, 9번마 에이스아모카 안쪽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 1번마 빙고맨보다는 9번마 에이스아모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5번마 벨로시랩터, 요놈이 또 문제인데요. 벨로시랩터, 뭐 최운경이는 선행 갈 일은 없고 차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뭔가 한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차라리 옆에 6번마 윈스팅이라는 마필이 신윤섭이가 탔는데, 이 연습주행에 상대들이 셌죠. 하늘전사, 더세이버, 히트의 감, 알레킹이지. 다 상위군 마필들인데요. 측수는 뒤에 밀려 있는 것 같지만, 외곽 후미권에서 꼭 잡고
직선에서 좀 밀고 왔던 마필입니다. 6번마 윈스팅. 자, 이거는 W 마필로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부산 일경주인데요. 아, 일경주가 아니죠. 삼경주죠, 삼경주. 자, 부산 삼경주 뭐가 대가리 팔려요? 뭐 비슷하죠. 1번 빙고맨, 5번 벨로시랩터, 6번 에이스 아모카, 또 말씀드린 6번 마 윈스팅은 좀안 팔리죠. 자, 그 중에 일단 인기 마진은 1번 빙고맨, 5번 벨로시랩터, 10번 에이스 아모카. 자, 인기 마 중에서는 9번 에이스 아모카고요. 자, 일단 W 마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거는 6번 윈스팅이다. 자, 이렇게 두 마리. 여러분들께 일단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 9번, 6번. 자, 요거 두 마리. 현장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배당으로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대충 배팅 계획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자,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마 중에는 9번 에이스 아모카, 배당마 중에서는 6번 윈스팅, 자, 두 마리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 드리면서,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부산 다음 6경주입니다. 자, 국산 의문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6경주인데요.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놈 놓고 시원하게 한방좀 때리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인기마 접전, 혼전 접전입니다. 자, 일단 육경주를 살펴보면, 인기 대가리 갈 놈이 아마, 자, 이 8번만 영광의 에이스예요. 영광의 에이스. 자, 이놈은 선행을 편하게 가면 한방 꽂죠. 자, 서승훈이로 바꿔놨습니다. 위현명이가 계속 타고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데 6군까지는 통했는데, 앞에 강하게 밀고 나가서 앞선전개를 하면서 통했는데, 이게 5군 승군전에서는 역시나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을 못 받으니까 풀빵이다. 이 초반에 발주가 좀 좋질 않았던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초반 발주가 좀 꼬였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선행마들이 꽤 많아요. 선행마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5번마 골든 포인트 있죠. 얘도 발이 좀 빠릅니다. 이거 11월 13일 경주 모습 보면 박재희 기수가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뭐 9번마 닥터 칼리바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요놈도 9월 2일 경주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놈이에요. 5군 올라와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임성실이가 탔기 때문에 또 한번 조질 것 같다. 10번마 백투더 레전드도 직전에 서승훈이가 타고 바람이 이빨 불었죠. 바람이 이빨 불었습니다. 은경이를 놓고 이 여스파이터를 꺾었는데 요 놈이 들었어요. 올로어 나싱에다 한방 때렸는데 1-3착으로 머물렀죠. 자, 10번마 백투더 레전드. 자, 이런 선행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8번마 영광의 에이스가 선행을 편하게 못 받으면, 거기다가 서승훈 기수의 등짝으로 과인기까지 예측이 된다. 자, 8번마 영광의 에이스인데요. 현장에서 얘가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지만,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자,
자, 저는 영광의 에이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적정거리 맞은 놈입니다. 적정거리. 경주거리가 1400인데요. 적정거리 맞은 한 놈. 대가리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 자, 요 놈을 놓고, 8번 영광의 에이스가 아니고, 8번 영광의 에이스가 아니고, 자, 노리는 놈은 중배당 한 방으로 완짱으로 갖다 때릴 계획입니다. 아마 예상배당은 한 20배, 예상배당은 한 20배 내외로 예측을 합니다. 자, 요거 20배짜리 예측권 20점 한 방으로 20배짜리 한방 조집니다. 자, 부산 육경주 1400 적정거리 만난 한 놈. 적정거리 만난 한 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 놓고 20배짜리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질 테니까 자,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8경주와 9경주. 자, 오늘 3689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후반부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아마 5번마 킹그레이스 현장에서 이거 대가리로 팔리긴 팔리는데 믿어 못 믿어 분위기로 갈것 같아요. 이 5번마 킹그레이스라는 마필 믿어 못 믿어로 갈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마필들도 별게 없습니다.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2착, 3착, 4착 이러고 왔다 갔다 하죠. 임성실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 부담 중량 직전 대비 1kg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도 46인데 깔끔하게 대가리 한번 까고 올라가야죠. 자, 컬러스 플라잉 새끼 백광열마방. 이 1조 백광열마방은 현장에서 보면 승부 의지가 눈에 거의 보이죠. 훈련도 열심히 해놨어요. 임성실이하고 관리원이 열심히 해놨는데, 뭐 상태 아무 이상 없고, 특히 이 며칠 경기입니까? 이거 12월 18일 경기 이거죠, 이거. 캡틴 양키 최고 3세마, 캡틴 양키 기념해서 우리가 해남 해모에 스타마타 14.8배짜리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은 경주인데, 거기서도 꾸역꾸역 4착으로 올라서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 스타마타와 킹그레이스가 손잡고 또 들어왔어요. 이때 같이 뛰었죠. 2착, 4착 했었던 스타마타. 아이고,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놓지를 않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혼자 떠들었네. 이쪽으로 돌려놓지 않았었어. 아무튼 킹그레이스 요번 경주 대가리로 놓고 간다. 말씀을 드리고 후착에 팔리는 마필들이 후착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어지러운 난전이에요. 자, 5번마 킹그레이스를 놓고 일단 9번마 금화 인피니티.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금화 인피니티. 월드 레전드 금화 인피니티 한방 때렸죠. 우리 한 18.1배 중배당이 한방 나왔었는데 이거 금화 인피니티가 의외로 안 팔렸어요. 현장에서.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2kg가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죠. 월드 레전드야 그렇다 그래도 뭐 애니카걸, 샤이 드래곤, 라인 브레이커 별로 편성이 세질 않았습니다. 네, 직전 경주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지만은 자 9번 금화 인피니티 대끼리마권에 손이 가기는 좀 싫다. 대끼리마권에 손이 가기는 좀 싫다. 이게 대끼리 팔리는데
거기에 뭐 마하원도도 대끼리 준대끼리 이렇게 가는데 한 마리 좀 여러분들께 또 복병마 한 마리를 좀 추천을 드리면 자 요거 6번마 디몬 스파이라는 마필이 1600에서 지금 18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죠.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초반에 좀 겁이 많아가지고 따라 붙지를 못하는데 경주거리가 1800이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5번마 킹 그레이스. 요거 놓고 때릴 예정이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6번마 디몬 스파이를 좀 챙겨갈 만하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 현장 예상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찍어 먹기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오늘 예상 패턴을 조금 바꿨죠. 여러분들 중에서 또 댓글로 또 의견을 많이 좀 남겨주시고 문자도 좀 주시고 했는데 이 징검다리 예상 방송을 보면서 조금 마법을 조금 더 오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뭐 항상 충만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달러 박스도 그렇고 찍어 먹기도 그렇고. 뭐 충만은 항상 찍어 먹기는 당연히 오픈을 해드리고, 복병마도 이렇게 한두 마리씩 꼭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들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9경주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이건 상한 간방 그냥 갖다 때려 먹으면 되겠습니다. 요번 구경주는요, 일단, 대가리가 하나 있죠. 요번 구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두 번째 메인인데,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축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이걸 한방 조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대가리 상금 4,100만 원. 자, 바로 7번마 금화 패셔노트죠. 7번마 금화 패셔노트. 이 마필은 소승훈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아쉽게 유현명이가 타고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어게인 터치에 글로리 킹이 22.3배짜리가 맞죠. 자, 금화 패셔노트 주행 심사 받고 4군에서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3군까지 논스톱으로 올라올라 그랬는데, 역시나 3군의 벽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7번마 금화 패셔노트. 얘보다 빠른 마필들, 뭐몇 대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빠른 애들이.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스타트. 자, 요놈도 좀 빠르고요. 6번마 상승보이도 좀 빠릅니다. 1번, 6번.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캐치 더 빅토리도 발 빠른 마필이죠.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가건, 일단 7번마, 금화 패셔너트,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대가리 오는데 하자 없겠다. 7번마, 금화 패셔너트. 자, 요 놈은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인정을 하고요. 자, 과연 요 금화 패셔노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구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자, 뭐 인기마 1번 영광의 스타트, 3번 위닝 댄서, 6번 상승보이, 8번 스파이 섹턴, 복병새로 캐치 더 빅토리 뭐 이런 마필들 있죠. 3번 위닝 댄서. 자, 이번 경주는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 한 두어 마리가 뜹니다. 승부의 포인트는 팔리는 놈, 아주
빨갱이로 팔릴 놈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 7번 금화 패셔너트를 인정을 하고, 불안한 인기마, 요놈을 꺾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중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 육경주 1200, 박진감 넘치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20장. 장담방. 시원하게 한방 조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는 1경주, 3경주, 5경주. 제주 1경주, 3경주, 5경주인데,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5경주죠. 제주 1, 3, 5.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승부처 한번 가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 오늘 첫 번째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제주 1경주 5등급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이죠. 이제는 뭐 제주마 한라마 제주마 5등급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사실 한라마 경주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5등급이라고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제주 1경주는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습니다.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는데, 휴양마필들이 꽤 있어요. 2번 오호장군, 7번 청룡퀸, 그죠? 8번 천비왕자. 근데 얘네들도 다 인기마예요. 얘네들도 다 인기마인데, 휴양마 중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놈을 한놈 조철이 또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제주 1경주가 혼전이에요. 제주 1경주 보면 뭐 배당판 보시면 이게 글쎄요, 무조건 대끼리도 10배 이상 나오는 혼전 경주입니다. 자, 제주 1경주. 자, 요번 경주는 휴양마들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 800m에서 전부 쌍승식 대가리로 온 놈들이 다 인기마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5등급으로 올라와서 늘어난 경주거리 900m. 자, 이놈은 이런 경주는 그 신마가 아니라 승군마들의 잠재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뛰어봐야 아는 게 경마지만은 우승을 하는 과정과 경주 전개, 능력, 자,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자, 달러 박스를 제가 하나를 노렸는데 의외로 현장 배당판을 보고는 아, 요거는 승부 한번 해야 되겠다. 배당판이 뭐 이렇게 팔려나가면은 당연히 승부할 만하죠. 저는 대가리가 확실히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경주인데 배당판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래서 자, 오늘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달러 박스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노리는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주 1경주죠.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제주 1경주예요. 준비 잘된놈 하나 조철이 뽑아놨으니까 그놈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 한방 때립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삼경주와 오경주가 제주 메인이라 그랬죠? 자, 제주 삼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거 제주 삼경주는요, 딴거 필요 없죠. 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주 삼경주 1000m.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요 경주는 제가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수요 라이브 그죠?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마번도 100% 오픈을 해드린 매번 마번도 100% 공개 메인 승부 공개해 놓은 이 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삼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 노리는 대가리는 어떤 놈이고 노리는 놈 한방은 어떤 놈이고 한방짜리 다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다 공개를 해놨다. 그러니까 수요 프레쉬 라이브 삼경주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뭐 저는 마번 공개해놨다 그래서 그거는 양아치처럼 승부경주 빼놓고 다른 거하고 조처럼 그런 거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많이들 믿고 찾아주셔가지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예상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잔대가리 굴리는 그런 예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해놨으니까 그거 빼놓고 딴거 하고 뭐 이런 잔대가리 굴리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경주 그 영상 한번 잘 보셔가지고 수요 프레시 보면 삼경주 어떤 놈을 조철이 노리는구나 참고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오늘 제주 오경주가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요.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 자 요번 제주 오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이 경주 역시도 뭐예요? 제가 수요 라이브에 싹 공개해 놨죠, 여러분. 수요 라이브에 전부 오픈해 놨다. 뭘로 가져간다 그랬습니까? 바로 5번마 담대안을 제가 강하게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5번마 담대안이라는 놈이 직전 경주에 전개가 엄청 꼬였던 놈이다. 엄청 꼬였던 놈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강수한 기수가 아마 열이 좀 받아 있을 거예요. 강수한 기수가 이번 경주 5번마 담대안 저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5번마 담대안을 놓고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처 제주 오경주 요거 무조건 우리가 또 한구라 해야죠. 자 배당판은 때려먹기 딱 좋게 혼전으로 갑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공개했죠. 5번마 담대안. 자 5번마 담대안을 놓고요. 담대안을 놓고 요 W짜리 하나 때릴 놈 한방짜리 때릴 놈 현장에서 요놈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5번에 붙여서 때릴 한방 요 완빵 완틀 맞고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인기마 중에서는 뭐 인기마 4번 성공스타 5번 담대한 6번 성공기원 그죠? 자, 이세놈 중에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머지 마필 달러박스 중에 한놈
또 노리는 놈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요 경주 역시도,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라스트 메인이죠. 자, 요 메인 승부도 수요 라이브에 오픈을 다 해놨습니다. 수요 라이브에 승부경주 달러박스를 위시해가지고 마법을 공개를 해놨으니까. 자,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거기, 우리 제주 신재주 위원하고,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또 해설해준 경주가, 아마 부산 세 경주, 제주 두 경주.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날100% 마방 공개하면서 가장 빠른 금요예상 하고 있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뭐 그렇게 시간도 별로 길지 않잖아요. 마번 설명하는 그 구간에 딱 골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까지 오늘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공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산 3689, 제주 135.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6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2월 17일 금요 경마. 자,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